Do you like coffee or tea? Americano or espresso? I don't know how I can espresso. All my fears we can take.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지금 딱 봐도 뭔가 배경이 많이 바뀌었죠. 네, 제가 드디어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 온 기념으로 이렇게 겟레디를 첫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스킨케어 하면서 이어갈게요. 요거 아비브 제가 새롭게 한 통을 또 뜯었어요. 이렇게 아주 찰방찰방하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미 일어나서 세수하고 스킨케어 싹 다 하긴 했는데 지금 정리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침에 또 신발 정리를 싹 다 했더니 진짜 버릴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땀을 또 한 바가지 흘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따로 세안하지 않고 패드로 피부결 닦아내고 노폐물 한번 걷어낼게요. 이 토너 단계에서 이렇게 노폐물이 껴있다거나 좀 더러우면은 화장이 진짜 안 예쁘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물 세안이라도 해주는 게 제일 좋지만 저는 귀찮으니까 이걸로 갈게요. 휘의 3D 볼륨인 글로스 앵두 30% 입술 촉촉하게 해줄 겸 컬러 살짝 넣어줄 겸 자신감 장착해주고요. 그다음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이거 빌리프의 슈퍼드랍스 비타세럼 얇게 레이어 한번 깔아줄게요. 원래 토너 단계에서 이렇게 홍조가 살짝 올라왔을 때는 무조건 베이스를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꼭 해주는 편인데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방향이 북향이에요. 지금이 2시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점점 해가 짧아지니까 아 영상 촬영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잡는다 생각했을 때 4시가 넘어가면은 왠지 해가 너무 막 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저는 또 이거 인트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처럼 좀 시간이 넉넉했다면은 무조건 토너팩을 올려줬겠지만 오늘은 스킵하는 걸로. 제가 지금도 딱 보이시겠지만 피부 상태가 좋았다가 저 이사하자마자 먼지 뒤집어 쓰고 뭔가 제대로 청소 안 된 방에서 자서 그런지 눈썹 이런 데 있죠? 진짜 신기한데 이런 데 뭐가 하나씩 올라왔어요. 그리고 환절기 되면서 피부가 한번 싹 뒤집어지고 지금은 다 아물긴 했는데 이렇게 색소 침착이 약간 남아있는 상태라서 이 토닝 세럼으로 열심히 관리 중입니다. 다음에 이거 에스네이처 에스쿠알란 수분크림 써줄게요. 이것도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가볍게 깔아주면 되거든요. 지금 제 손에 열도 너무 많고 피부 상태가 아주 베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스펀지 밀면서 각질 눌러줄 겸 손에 열 전달도 안 될 겸 이렇게 한번 싹 발라줄게요. 아무튼 목욕자들 저는 이사를 다 마쳤고 나름 여기가 제 바로 옆방이거든요. 방이 하나 남아가지고 엄마 집에서 이렇게 한 5개월 정도 사용할 간이 촬영방을 만들었는데 뒤에 그냥 약간의 감성 너무 컬러풀하게 하면은 너무 산만해 보일까봐 이렇게 식물 한두 개 정도에다가 잘 좋아하는 조명 향수 이 정도로 한번 디스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제 영상 좋아해 주셨던 봉독자들은 제 방 구조를 너무 좋아해 주시고 거기가 또 창 너머로 이렇게 자연이 쫙 보이는 뷰였거든요. 그래서 엄청 좋아해 주셨는데 거기가 햇빛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조명을 세팅하고 뭐 하고 하려면 너무 제약이 많아서 그냥 이 방을 아예 통째로 촬영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아요. 그리고 딘시 로 얼굴에 선크림 바르기 전에 이거 딘시로 목에 살짝 톤업 시키는 용도로 발라줄게요. 저는 목 컬러가 얼굴이랑 안 맞으면 아 그게 그렇게 좀 비기에 싫더라고요. 그래서 꼭 최대한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 어차피 발라줄 겸 톤업 선크림으로 이렇게 항상 바르는 중입니다. 선크림은 이거 디어달리아의 프라임 레이어 글로우 프라이머. 요거 제가 봄부터 진짜 잘 썼던 프라이머인데 이게 되게 묽어요. 그리고 살짝 톤업에 효과도 들어가 있고 육안으로 딱 보이진 않지만 안에 미세 펄도 들어가 있거든요. 피부 상태가 안 좋을 때 살짝 깔아주기 되게 좋습니다. 결 방향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깔아줄게요. 제가 아마 문독자들 오늘 영상 찍으면서 많이 허둥될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정리가 다 안 돼 있고 막 바닥에 화장품들이랑 필요한 제품들 다 바닥에 깔려있는 상태거든요. 조금 정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언니 아직 적응 중이구나 하면서 넘겨주세요.
요거 사용할게요. 얼터너티브 스트레오의 이거 소프 누드 쿠션. 요거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쿠션인데 올리브영 추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각 거울도 약간 좀 적응이 안 되고 아직 이 네모 퍼프도 적응이 잘 된 건 아닌데 이 제형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적당하게 얇고 촉촉해서 쿠션은 요즘 거의 이 제품을 사용 중이에요. 그래도 운동자들도 맨날 제 전집에서의 배경만 보다가 좀 색다른 배경을 보니까 흥미롭지 않으실까 해가지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 방이 훨씬 크고요. 환경도 너무 쾌적하고 조명이랑 또 멀리 있기 때문에 빛도 너무 직사로 받지 않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앞에 양쪽으로 통창이 크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나름 앞에 자연을 보면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자연을 보고 살아야 된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요 스패출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삐아의 오스테이 컨실러 요거 사용할게요. 이거는 포슬린 색상이고 이거는 하이라이터용으로 사용하면 딱 좋은 밀크 색상이라서 이걸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얇게. 이런데 저처럼 얇은 피부는 진짜 도포하는 양을 두껍게 했다가는 진짜 피부가 텁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얇게 올려주실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거 밀크 색상으로 하이라이트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르고 코끝에 같이 조금 석바랄게요. 이렇게 블렌딩을 싹 해줄게요. 확실히 얇으니까 레이어를 해서 커버력을 살짝 점차 올리기 너무 좋은데 레이어를 올려준다고 해서 두꺼워지지 않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응독자 제가 일주일 뒤에 이제 방콕을 놀러 가거든요. 대학교 친구들 4명이랑 놀러 가는 건데 진짜 친구들이랑 4월에 프라하 갔다 온 이후로 반년 만에 가는 거니까 진짜 기대되고 그 날만을 위해서 열심히 지난 한 달간 일하지 않았나. 그 친구들이랑 한 3년 전? 코로나 때부터 개를 부어왔어요. 아 우리 이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여행 뭐 해외여행 이런 데 가자 이런 취지로다가 모았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결국에는 뭐 제주도 가고 양양 이런 데만 다녀오고 막상 해외를 3, 4년 동안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말만 하다가. 그래서 아 우리 시간 더 지나기 전에 이거 돈도 몇백 쌓였는데 이거 써야 되지 않겠냐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드디어 그 돈으로 비행기 플렉스하고 호텔값 뭐 등등등 다 그 개에서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진짜 저희 넷이서 만나면 너무 웃기거든요. 대학교 친구들이다 보니까 서로 뭐 볼 걸 못 볼 걸 다 보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가면은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릴스 찍자 술 마시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지금 프라이머 겸 이거 선크림도 발라두고 조금 촉촉한 쿠션이랑 컨실러까지 올렸다 보니까 약간 광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런 느낌 좋아하질 않아서 요거 조르지 아르마니 요거 루스 파우더로 싹 한번 잡아줄게요. 제 친구가 요거 제 영상 보고 따라 샀는데 이거 너무 좋다고 이 파우더. 이름에 워터가 괜히 들어간 게 아닌 게 진짜 촉촉하고요. 딱 바르면 수분감이 느껴지면서 쿨링감까지 다 느껴지거든요. 진짜 건성이 건조한 계절에 쓰기 너무 좋아요. 건성들도 촉촉한 것만 바르라는 법 없잖아요. 제가 한 곳 안 한 곳 딱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완전 다르죠. 백화점 파우더 좋은 거 너무 많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사용해봤던 것 중에는 이만한 루스 파우더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거 문구사들 쓰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약간 반톤 정도 업 되거든요. 그래서 화사하게 표현하기에도 좋고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유분기 싹 잡아줍니다. 다 있으면 요거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모던 컬러 넓게 넓게 쉐딩을 좀 깔아줄게요. 이거 진짜 제 직업템 중에 하나인데 아 어떡해 너무 자연스럽고 좋아가지고 여전히 아주 애용 중입니다. 오늘은 멀멀하지만 가을 느낌 확실히 나게 메이크업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광대뼈 안쪽으로도 살짝 들어오게 할게요. 요거는 에뛰드의 재창조 메이커 쿨 쉐딩 안에 C자 하나 쫙 온폭 패여서 이게 자연스러워가지고 한 두세 번 이렇게 지나가도 크게 티가 안 나더라고요. 다음에 코끝 한번 끊어주고 인중 이어주고요. 그리고 약간 오각형 느낌으로 다음에 코 가운데 갈라주고 이렇게만 해줘도 코가 확실히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풀어줄만한 브러쉬로 여기 끝에 가장 옅은 컬러 살짝 짚어서 그대로 풀어가면서 윤곽 넣어줄게요. 아무튼
제가 오늘 이것저것 할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방콕에 친구랑 놀러 가는 거 얘기를 하다가 아 이런 얘기 가볍게도 좋겠다 하고 생각한 게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문국자들이 몇 살일진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나이랑 상관없이 이 사람 관계, 인간 관계는 평생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숙제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이가 한 살, 두 살씩 더 먹으니까 정말 묻어지는 것도 있고 아 옛날에 내가 왜 그렇게까지 사람한테 막 미련을 가졌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는 진짜 그런 관계에 크게 연연하진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대학교 친구들이랑 아직까지도 너무 잘 지내고 분기별로 북클럽도 나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룹이면서 또 여행도 갈 수 있고 언제든 고민 털어둘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너무너무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자신감 장착 한 번 더 해줬으면 이제 눈썹 갈게요. 또 다른 나의 자신감. 이거는 스킨푸드의 초코 아이브로우 파우더 케이크 2호 그레이 브라운인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조금 더 밝은 색상 있죠? 얘를 집어서 안에 살짝만 채워줄게요. 아니 문독자에 제가 원래 항상 눈썹 염색을 하잖아요. 연한 눈썹이 저한테 잘 어울려서 미용실에 가서 꼭 염색을 하는 건데 이번에 뭐 이사 준비며 보며 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완전 그냥 100% 저의 원래 자연모 이렇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일부러 이 연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안에 그냥 색만 살짝 비워준 거 채운다 느낌으로 가지고 근데 이 여드름 진짜 마음에 안 드네. 그다음에 이거 제가 좋아하는 에스쁘아의 더브로 라이트 토프 6호 사용할게요. 저는 주변에 사람이 사실 좀 스스로는 많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친구도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오래된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오래되진 않았어도 정말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들이 그룹별로도 개인별로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일상도 있고 저 막 유튜브 촬영도 하랴 뭐 하랴 하면은 그 친구들을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느끼는 게 나이가 먹을수록 얕은 관계보다는 이 깊은 관계의 친구들이 중요하다는 게 뭔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가끔씩 연락해도 편한 애들 가끔씩 봐도 진짜 그냥 표정만으로도 서로 대충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찐친들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진짜 진짜 소중한 거구나를 몸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가을 무드에 맞게 뭘 쓸지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이건 홀리카홀리카의 포리노트 다음에 이거는 데이지크의 로즈 밀크티 둘 다 이번 신상인데 사실 제 원픽이 이거라서 오늘 그냥 요거 포리노트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제 최애 팔레트가 이 홀리카홀리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손이 너무너무 자주 가고 어떤 컬러를 발라도 요즘 계절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진짜 애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인간관계 얘기를 살짝 했는데 오래될 필요는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오래됐는데도 나랑 너무 그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나만 노력하는 관계 아니면 내가 정말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면을 여러 번 반복하는 친구 혹은 친구들의 관계는 오래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위에 핑크 살짝 얹을게요. 사실 나랑 달라서 다른 데로 좋은 사람이 있고 나랑 비슷해서 비슷한 데로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그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나한테 정말 그 해로운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부정적 바이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됐든 아니면 내 주변이랑 많이 엮여있는 관계라도 그런 사람과는 천천히 거리두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그게 그때만 힘들지 막상 그러고 나잖아요. 그만큼 편하고 후련한 게 없더라고요. 대신 남아있는 내 주변인들한테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쏟고 그들을 소중하게 대하는 게 더 보람차고 나중에 멀리 봤을 때 아, 나 그 사람한테 끊어내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찝어서 쌍꺼풀 라인을 꽉 채우는 게 예쁠 것 같아서 한번 꽉 채워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진짜 더 파워 222였거든요. 과장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5번 정도 외출했을 때 저는 되게 항상 좋았거든요. 재밌고 뭔가 에너지도 받는 기분이고 그래서 매일 아마 외출했어도 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물론 나이 탓도 있고 제가 결혼을 하고 마로니가 생겨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외부에 쏟는 에너지가 훨씬 훨씬 컸다면 이제는 저 스스로한테 쏟는 내면적으로 에너지를 채우고 혼자서 내가 놀 때 가장 재밌는 방법이 뭐지? 이런 거를 깨닫는 게 훨씬 더 재미있더라고요.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밖에서 꼭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만날 필요는 전혀 없는 사람이고 대신 바깥에 나가서 이 바뀐 계절이나 날씨, 새로운 장소를 혼자서만 돌아다녀도 충분히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향적인 거는 맞으나 그게 사람으로 채워진다기보다는 그냥 혼자 집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잘 채워지는 사람. 가장 어두운 컬러 찝어서요. 딱 지금 돌아다니기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 이제 왔잖아요. 이럴 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러 간다거나 그냥 나가서 책을 한 권 읽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예전에는 몰랐는데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두 번 정도 약속을 갖는 편인 것 같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러면 약간 내 일을 이 유튜브를 제대로 못 해낼 것만 같은 부담도 살짝 생겨가지고 요즘에는 딱 그 정도 비율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90%의 외향인이었지만 이제는 한 거의 60대 한 후반 정도로 내려왔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영원히 외향인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거는 투쿠의 요즘 핫한 아이라이너 중 하나인 도아 살몬인데요. 이거를 언더에다가 약간 트임 라이너 느낌처럼 전체를 싹 바르면 이 울먹울먹한 느낌도 너무 예쁘면서 요즘엔 또 애교살이 너무 흰색, 아이보리 이런 걸로 채우는 것보다 이렇게 컬러가 살짝 가미된 컬러 펜슬로 채우는 게 뭔가 더 분위기 있고 예쁜 것 같더라고요. 한번 컬러를 채워준 상태에서 이 위에다가 이제 애교살을 한 번 더 작업을 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펄 섀도우를 찝어서 그 은은하니 진짜 공독자들 살짝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 핑크 색감, 약간 빈티지 핑크한 이 색감을 한 번 더 좀 진하게 올릴래요. 가운데 중심으로 그래, 핑크가 딱 올라가야겠다. 지금 살짝 텁텁해 보였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면 완전 인디핑크, 말린 장미 느낌의 아이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이 포리노트 진짜 너무 예뻐요. 활용도도 너무 좋고 진하게 하든 연하게 하든 좀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이거 아마 한번 구매하시면 가을에 진짜 잘 쓰실 거예요. 아이라이너 그릴 건데 오늘은 평소에 제가 거의 블랙이나 블랙 브라운 이런 걸 많이 사용했는데 오늘은 이거 클리오의 샤프소 심플 카카오 브라운 컬러로 좀 더 부드럽게 라인을 따볼게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내면의 에너지를 많이 채웠을 때 좀 더 성장하고 내가 진짜로 뭘 좋아하는지 딱 알게 되니까 그냥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찾기보다는 지금 있는 친구들이랑 이 관계를 더 깊고 잘 다지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다가 새로 제가 들인 습관이 있어요. 제가 진짜 초등학교? 한 중학교 이후로 거의 쓴 적 없는 일기를 맨날 쓰고 있는데요. 이제 벌써 한 두 달 다 돼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원래도 종이 다이어리기는 썼는데 그게 거의 스케줄러용 아니면 아이디어를 가볍게 적는 용도였어가지고 이번엔 정말 그냥 매일 밤마다 꼭 밤이 아니어도 낮이든 언제든 오늘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내가 생각과 감정을 가졌고 한 줄을 쓰더라도 두 줄을 쓰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그 맨날 쓰는 습관만이라도 들이자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저는 장점도 많고 제가 이렇게 꾸준히 할지 몰랐거든요. 두 달 쓰고 꾸준히 했다고 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두 달 동안 한 한두 번 빼고는 정말 다 썼거든요. 우리가 너무 숏폼에 절여져 있고 저만 해도 무지성으로 그냥 스크롤 올리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휘발성으로 기억들이 다 날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막상 아침에 뭐 했지? 내가 어떤 음식을 누구랑 먹었지? 이런 게 밤이 되면 곰곰이 생각을 다시 해봐야지 기억이 날 정도로 뭔가 기억을 잘 안 하고 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끝꼬리만 이 노베바의 뮤트 브라운으로 이 리퀴드 붓펜 라이너 사용해서 조금 더 또렷하게 빼줄게요. 근데 우리 뇌 속에 있는 해마가 기억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 해마를 우리가 계속해서 활성을 시켜주려면 일기를 꾸준하게 쓰는 이 버릇을 들이는 게 진짜 중요하대요. 이렇게 일기를 맨날 적다 버릇하니까 확실히 나만의 뭔가 책 한 권 만드는 느낌도 나고 이게 별거 아닌데 정말 작은 습관이잖아요. 근데 이 몇 줄 적는 게 되게 작은 성취감이 모이고 모여서 약간 복리 현상처럼 나는 일기를 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 좋은 변화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뭔가 밖에 많이 써버릇했는데 일기를 쓰다 보니까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더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속눈썹을 붙일 건데요, 요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거 필리밀리의 포인트 가닥 속눈썹 오늘은 1호 퓨어 데일리 사용할 거예요. 이건 제가 저번 겟레디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저 수다 떨면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중독자 중에서도 내 내면에 집중하고 싶다, 내 생각을 조금 정리하고 싶다 그런 분들 있죠. 의식적으로 내 생각을 조금 차분하게 정리를 하고, 아니면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뭔가 앞으로의 계획이나 아니면 진짜 계획 거창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일 하루 어떤 식으로 보내고 싶은지 정도만 딱 정리해서 써놔도 다음날이 더 수월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옛날 저희 부모님도 맨날 책을 가까이 하고 일기를 써라 이 말을 진짜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귀뜬으로도 안 듣다가 이제 뭔가 제 삶을 제가 헤쳐나가야 되는, 독립을 제대로 한 나이가 되니까 그 말뜻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라는 거를 하나를 들이는 건 진짜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도 뭔가 나랑 잘 맞을 법, 그냥 남들이 한다고 그냥 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성격상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다 싶은 습관들은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그 새로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를 우리 몽독자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의 아저씨 같은 이 라이터로 한번 불고대를 싹 해주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에뛰드의 컬픽스 마스카라 가닥 볼륨. 끝에 살짝씩만 그냥 잡을게요. 언더는 진하게 싹싹 밀어주고 끝에까지 마스카라 싹 해주면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싹 끝났고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랑 립을 완성을 시킬게요. 입술 색감 죽여준 다음에 립 라이너를 따두고 그 다음에 블러셔를 들어갈게요. 이것도 하트퍼센트 리펜스의 신상 컬러인데요. 피그로즈라는 컬러고,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진한데 이거 블렌딩 해주잖아요? 그럼 되게 예쁜 딱 피그로즈라는 그 느낌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이런 감성적인 컬러입니다. 이거를 전반적으로 쫙 닦아주고, 컬러 너무 예쁜데 이거? 위에도 살짝. 지금 마로니가 제 옆에 있는데 마로니도 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적응을 잘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워낙에 얘가 예민 보스고 소음에도 너무 예민하고 살던 곳이 아니니까 낯설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집에 오래 있다고 해도 얘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도 제가 어디 있든 간에 그냥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내가 가는 곳만 다 따라다니고 있어. 조금 얘가 짠한데 어쩌겠어요. 한 일주일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최대한 집안에서 루틴도 많이 만들어주려고 하고 산책도 어제 1시간 반이나 걷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코 쉐딩할 때 써줬던 에뛰드로 그림자 싹싹 넣어줄게요. 이렇게 베이스 딱 깔아주고요. 다음에 요거 디올의 디올 리비에라 이렇게 하이라이터랑 블러셔랑 같이 들어가 있는, 이거 제가 백화점 추천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 색감 진짜 예쁘거든요. 은은하게 펄 입자까지 들어가 있어서 요거 쓰면 오늘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코랄인데 완전 따뜻한 코랄보다는 핑크 코랄에 가까운 컬러인데 약간 톤다운이 돼 있어서 오늘 메이크업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맞다, 몽독자, 제가 겟레디 저번에 찍으면서 이제 다음 집 이사 가고 또 인테리어 때문에 아주 심기 일전을 하고 있다, 코펜하겐 가는 것도 인테리어 때문이다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DM으로도 댓글로도 몽독자들이 그 인테리어 공유 요청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지금은 아직 뭐 시작된 것도 없고 딱 업체 고르는 것까지만 끝났거든요. 아마 10월 중순은 돼야지 뭔가 슬슬 시작할 것 같은데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공유 다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제 인스타 스토리에다가도 정말 자주 공유를 할 테니까 인스타가 아마 조금 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받고 정보 받긴 더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넓게 광대까지 쓸어 가면서 이렇게 발라주세요. 광대 조금 진하게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괜히 입술 한번 쳐주고요. 괜히 눈썹 주변 살짝씩 건드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연결감 있는 느낌이 나와서 이게 보면은 은근히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는 그 피그먼트가 딱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빛이 광대에 닿을 때마다 빛나는 느낌이 너무 예쁩니다. 립을 하기 전에 오늘은 하이라이터 요 옆에 있는 거 같이 사용하면 딱 예쁠 것 같아요. 광대부터 시작해서 눈썹뼈 오! 요 느낌. 그다음에 코끝. 와, 하이라이터가 너무 예쁘다. 콧대 싹 올려주고, 제가 좋아하는 게 여기
눈 앞머리부터 싹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보면은 이 한쪽? 하나쪽 다음에 인중 같은데도 싹 집어줍니다. 그리고 눈밑도 그냥 괜히 한 번씩 스쳐갈게요. 오늘 립은 제가 좋아하는 이거 헤라 센슈얼 누드 글로스 누디스트 체리실 언젤까 했는데 우선 누디스트만 가볍게 베이스로 얹고 조금 더 웜한 느낌이 잘 어울리겠다 하면은 이 체리실은 완전 말린 장미 느낌이거든요. 조금 더 웜한 색으로 갈게요. 이게 베이스로 쓰기 너무 예뻐가지고 이 광택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저는 진짜 이거 단독으로만 바르고 싶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색이. 근데 저는 단독으로 바르면 약간 입술이 조금 동동 뜨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체리씨 예쁠 것 같아서 갈게요. 안쪽에만 헐 너무 예뻐. 이번 이 누디스트랑 이 체리씨는 역작이에요. 역작. 헤라의 역작이야.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한 번만 할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메이크업 립 딱 발랐다고 그냥 딱 나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를 봐줘야 돼요. 어디 양쪽이 대칭은 잘 맞는지. 그리고 눈썹 같은 것도 이쪽이 지금 살짝 짧거든요. 사실 전 눈독자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더 꼼꼼하게 하는 거지만 진짜 이 메이크업이 한 끗 차이랑 디테일 싸움이라가지고 이런 데 눈썹에 지금 뾰루지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씩 더 덮어주기. 이런 과정도 거쳐주고 블러셔 컬러 한번 집어서 눈 밑이랑 눈 옆 아이라이너 지나가는 옆에 한 번 더 올릴게요. 그리고 팔자에 약간 유분기가 메이크업하면서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지금 덥거든요. 이렇게 마무리를 봐주면 끝입니다. 진짜 제가 오늘 메이크업이 잘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최대한 파일 꺼내서 다시 색감 보면서 맞춘 거긴 한데 아무래도 여기가 통창 때문에 자연광을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구조라가지고 색감이 아마 좀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겟레디는 그냥 그런 맛이려니 하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옷이랑 머리 얼른 하고 돌아올게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뭔가 오늘은 이 분위기 있는 가을 메이크업을 딱 살리고 싶어서 일부러 옷이랑 헤어는 조금 차분하게 가려고 이렇게 차콜색의 가디건 하나 입고요. 머리도 일부러 좀 뭔가 묶는다거나 화려하게 하지 않고 그냥 딱 이렇게 차분하게 내려줬습니다. 오늘 진짜 메이크업 하면서 사실 좀 우여곡절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메이크업 실수도 많았고 영상에는 안 들어갔겠지만 진짜 수정하고 수정하고 막 이거 찾으러 갔다가 막 제품 다시 또 찾고 막 저기서 다시 가져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 오늘은 수정을 또 열심히 하고 디테일을 좀 안 놓쳐서 그런지 색감 자체는 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 있는 좀 가을 메이크업이 나온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사실 이런 섀도우 같은 포리노트나 립도 제가 요즘 너무 자주 하고 다니는 립 조합이긴 해서요.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갖고 계신 우리 몽독자들도 이 메이크업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메이크업보다는 사실 그냥 몽독자랑 좀 도란도란 수다 떨면서 저 이제 이사 왔어요. 당분간 한 5개월 동안 세계될 집이에요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영상에서 제가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몽독자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